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모니터를 한 대 가지고 왔어요. 짜잔. 지금은 모니터 체크한다고 뒷판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요 모니터 리뷰입니다. 요 모니터가 무슨 모니터냐면 제가 전에 레안텍의 Q2760K였나? QA2760K였나? QHD 165Hz 모델 그거를 예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근데 뭐 그 영상에서 뭐 뒷광고 받고 뭐 리뷰한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애초에 그 모델 자체가 예전부터 눈쟁이.com 그 카페에도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던 모니터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미 유명했던 모니터였어요. 한참 뒤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중소기업 모니터다 보니까 유저들이 사용해보고 장단점이 어느 정도 좀 확고하다 싶었을 때 이제 들고 와서 리뷰를 처음 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전엔 중소기업 모니터는 딱히 리뷰를 안 했었죠. 보통 가격이 비싸지만 성능이 확실한 제품들만 리뷰를 했었는데 중소기업 모니터를 리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그 비싼 뭐 50-100만원짜리 이런 모니터들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가성비로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아니 눈쟁이님 왜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은 안 찾아주고 항상 그렇게 비싼 제품만 들고 와서 리뷰하냐고 이거 들고 나와봤자 내가 살 수도 없는데 하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해볼만할 것 같다 싶어서 이제부터 중소기업 모니터들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워낙 만족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깔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리뷰였던 그 모니터와 똑같은 레안텍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24.5인치 FHD 240Hz의 IPS 패널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근데 그 하고 많은 중소기업 모니터 중에 이 모니터를 지금 리뷰하러 나온 이유는 제가 360Hz 모니터를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360Hz는 제 기준에서도 굳이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0Hz 주사율이 당장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에 리뷰했을 때 QHD 165Hz 모니터를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상도를 낮추고 주사율을 올린 HD 240Hz 모니터를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TN이나 VA 패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있던 240Hz 모니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모니터들이 막 10만원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 IPS 패널을 사용한 모니터가 최근에야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니터 리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모니터 모델은 레안텍의 판테온 FB2540C 모델이고요. 가격은 무결점 기준으로 2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출시는 20년 12월에 출시했고 비슷한 성능의 그 중소기업에서 나온 모니터들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어요. 하나 모델은 엔텍 코리아의 제품이고 하나는 리버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는 보통 중소기업 모니터에서는 거의 한 95%의 가격 지분율을 담당하는 패널! 네, 이 패널이 어느 제품이 들어간지 알아야겠죠? 패널은 제가 지금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패널을 보여드릴게요. 찍은 거. 그래서 이렇게 뒷판을 뜯으시면 여기에 패널의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보려고 뜯은 거고 패널 모델명 같은 경우는 AOA M250HAN01.3 모델입니다. 이 모델 스펙은 FHD에 응답 속도는 G2G 5ms 그리고 명암비는 1000:1의 최대 밝기가 400니트 세격은 sRGB까지만 지원하면서 주사율은 240Hz를 지원하는 2019년 3분기에 출시된 패널이에요. 근데 아마 영상에서는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생방송 같은 데서는 여러 번 말을 했었지만 보통 패널이 출시하면 메이저 회사들 있죠? ASUS, BenQ, 뭐 Dell, LG 뭐 등등 여러 가지 메이저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에서 보통 그 패널을 사용한 첫 제품들이 나오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그 패널들을 가져가지고 비슷한 스펙의 제품을 정말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그런 모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 패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비슷한 스펙을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들 이미 한 1년 전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모델 직접 측정한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격은 sRGB 기준 99%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뭐 DCI-P3라든지 Adobe RGB 세격
가격은 지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밝기 자체가 기본 밝기가 293 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 밝기가 80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100으로 올리고 테스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도 313 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모니터 스펙 자체가 350 칸델라 매제곱미터고 패널의 스펙상으로는 400이에요. 그러니까 뭐 패널 자체에 400 칸델라는 만족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350 칸델라를 만족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에 있는 모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넓게 나오는 게 HDR 모드로 색 세팅을 바꾼 상태에서는 350 칸델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최대 밝기 자체는 충족은 되긴 하는데 색온도랑 감마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팅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기본 세팅에다가 그냥 밝기만 최대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스펙에 나온 밝기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마 자체도 뭐 기본 세팅에선 크게 나쁘진 않고 근데 명암비가 살짝 900대 1 수준으로 살짝 낮은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크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색 정확도 부분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썩 엄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 일부 그런 모니터들처럼 막 진짜 너무 심하게 색 정확도가 개판이 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썩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수준의 색이 세팅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RGB 밸런스를 좀 바꾸면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모니터는 아무리 세팅을 잡아도 제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절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세팅에서 밝기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좀 더 정확한 색을 원하신다면 아예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 보정을 거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게이밍 모니터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응답 속도겠죠. 패널 스펙 자체의 응답 속도는 G2G 5ms고 제조사가 제품 설명 페이지에 적어놓은 거는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댓글이 답변한 거에는 오버드라이브 세팅이 오프에서는 4ms 그리고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3mm, 2mm, 1ms 이렇게까지 최대한 줄여진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하이 기준으로 1ms라면 꽤나 괜찮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까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주사율이 240Hz인 상태에서는 오버드라이브 하이에서는 역단상이 좀 심하게 생기고 미들까지만 옵션을 낮추더라도 역잔상이 크게 없이 굉장히 잔상 자체도 중상급 수준의 응답 속도를 가진 모니터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20Hz 주사율에서 테스트한 건데 오버드라이브 하이, 미들, 로우 전부 다 역잔상이 심하게 생겼고요. 오버드라이브 세팅을 아예 껐을 때는 역잔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잔상 자체가 조금 VA 패널 수준으로 진짜 좀 심하게 잔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240Hz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롤이나 오버워치 뭐 이런 게임들을 하실 때는 오버드라이브 세팅을 미들로 놓고 게임을 하시면 되겠지만 고추사율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프레임이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을 하시거나 애초에 본인 컴퓨터 성능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고프레임 유지가 안 된다 하실 때는 오버드라이브 세팅을 오프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역잔상 때문에 잔상보다 더 화면이 막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모니터 쓰실 때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빗샘이라든지 마감 부분이 있을 텐데 빗샘은 제 거는 꽤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단이라든지 좌우 이렇게 한쪽에 또 몰린 건 아니고 상하 좌우에 다 골고루 빗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테스트하면서 봤을 때 엄청나게 실제로 거슬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긴 했어요. 이거는 지금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서브픽셀 테스트 같은 경우는 RGB 순서대로 3 서브픽셀이라서 가독성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HDR 같은 경우는 지원은 해요. 제품 설명 페이지에도 지원한다고 적혀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DP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HDMI에서만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HDMI에서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프리싱크랑 HDR을 다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싱크 호환 같은 경우는 DP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HDMI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HDR은 없다고 생각하고 DP로만 쓰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스펙 자체가 HDR을 즐기기에 절대 적합한 수준의 사양이 아니에요. 그냥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쓰시는 건 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적응형 동기야 페이싱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신코 호환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최소 주사율 자체는 48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드라이버 때문인지 그 48Hz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프레임 더블링이 되는 건지 적응형 동기화가 계속 작동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에 따라서 프레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지신코 호환 끄실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하다면 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리커프리님 당연히 지원을 하고 밝기를 100이 아니고 내리더라도 다 지원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배사울도 지원을 하는데 조금 특이하게 100mm 곱하기 100mm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75mm 곱하기 75mm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함을 조금 지원하는지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찾아봤던 거에서는 75를 지원 안 하는 모니터함은 딱히 본 적이 없긴 해가지고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스피커는 2W 이렇게 좌우로 지원을 하는데 그냥 달린 거예요. 네, 달려만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치 중에서 좀 아까 말했던 별로인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색균일도예요. 색균일도에서 밝기의 편차 자체는 평범한 IPS 패널들처럼 그냥 그럭저럭인 수준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색상 자체가 패널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패널이 울긋불긋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벤치마크 한 이 테스트 장면에서처럼 저렇게 울긋불긋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쓰셨을 때 그렇게 거슬리진 않긴 한데 그래도 다른 상급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패널 위치별 색 편차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높낮이, 스위블, 피벗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앞뒤로 까딱거리는 틸트만 지원을 해요. 아, 여기까지 스펙 좀 벤치마크한 거 이런 거 알려드렸고 그래서 결론 이게 살만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적극 추천은 못해드리겠고 고려해볼 만한 모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품의 하드웨어적인 스펙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상급 제품들하고 따졌을 때 그렇게 엄청 꿀리지 않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조금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니터의 장점이 있죠. 바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하고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한 다른 두 회사 모니터는 무결점 기준으로 이 모니터가 가격이 10,000원이 더 저렴하고 리버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이 모니터보다 30,000원이 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스펙상에도 이게 HDR400 지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스플레이 HDR400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진짜 인증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제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그 리버텍이라는 회사 제품 가격 자체가 이 모니터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샀을 때는 오히려 그 회사 제품을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패널 자체는 거기서 거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레안텍 모니터를 저번에 리뷰해서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버시스템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레안텍에서 그거 많이 팔린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다 팔리고 나서 그 다음 분을 입고를 해서 오버시스템에서도 많이 그 물량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나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처음 중소기업 모니터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제품의 불량 그리고 AS 이 두 개를 보통 가장 신경을 쓰실 텐데 근데 오버시스템에서 그때 레안텍 모니터를 판매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급 모니터들에 비해서 불량률은 높게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AS 처리 자체는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이 뭐 AS 처리를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기에 전해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고 구매하시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들으시고 혹시나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레안텍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게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리버텍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하고 비슷한 성능의 좀 더 비싼 제품들은 레노버 제품이 3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는 높이 조절하고 뭐 피벗 이런 거 스위블 되는 그런 스탠드 까지 달려 있고 USB 포트 등 퀄리티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거고 LG, 델, 기가바이트에서 판매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50만원대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이 제품들보다 더 신형 패널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도 좀 더 괜찮을 거고 뭐 AS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아마 없겠죠.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그런 최상급 제품들하고 비례해서는 얘 두 대 살 돈으로 걔 한 대 사니까 그런 거를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무조건 이 제품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돈이 있으면 무조건 비싼 모델 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모니터 포트가 DP 포트 하나, HDMI 2.0 포트 하나, 그리고 HDMI 1.4 포트 두 개입니다. 그래서 DP 포트, HDMI 2.0 포트 하나는 240Hz 두 개를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HDMI 1.4를 사용한 나머지 두 개 포트는 120Hz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HDMI 꼽아 사용할 거라서 HDMI 옆에 그냥 아무 때나 꽂고 연결을 했는데 주사율이 120Hz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본인이 어느 포트에 잘 꽂으셨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잘 선택해서 제품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